일단. 아 이거 저 사과 이거 몇 년생이요? 이게 7년생. 7년생. 네. 품종이요? 요거는 아오리. 아오리. 응. 여기 지금 몇 평이야 하시는 거지? 평수는 한 4,000평이 되려나? 4,000평? 전체 6,000평에서. 그럼 배가 2,000평에다가. 배가 이제 700평하고, 어. 여기 이제 교육장하고 이제 아이들 놀이터 해서 어. 한 남겨놨으니까, 한 전체적인 확실한 평수는 모래 몰라. 하여튼 나무가 한 1,500평 정도 들어와. 아. 네. 주로 품종은 뭐 심으셨어? 품종은 이제 중생종, 만생종 해가지고 수분수 겸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수분수로다가 이제 아오리 그러고 어. 저쪽에 이제 그 호노카 그러고 유히로사키 예. 그리고 이제 홍추를 해서 추석용 상어로다가 심고 나머지는 이제 미얀마가 미스마. 미얀마 미스마? 네. 그건 뭐요? 착색 후지. 아. 이제 착색 후지가 이제 색이 좀 이쁘게 잘 나고 맛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소비자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게 뭐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저쪽에 후지 할 때 원래 후지가 깊은 맛은 있는데 네. 후지 단점이 착색이 잘 안 되잖아. 네. 착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여기 논산이 지대가 얕아가지고 더 안 돼. 그래서 아. 이제 착색계로 다 심었는데 이제 좀 저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맛은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지 뭐 이렇게 온난화되면서 기후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사과 재배지가 막 북상한다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느낌이 어때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그 시중에 이제 그 소비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상인들을 상대한다면 안 맞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거래를 하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맛하고 그 전체 나오는 질. 다 직거래. 네. 아 그러니까 맛하고 질. 그럼 현재 그 자담식으로 자담을 자담주황을 만들어서 현재 이제 기존의 그 관행적인 방법과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자담오일 자담주황을 쓰는 일부 농가에서 그 자담오일을 쓰게 되면 사비가 낀다 그러는데 사비가 뭡니까? 아 사비는 일종의 녹인데 이제 가피에 얼룩 같은 게 가피가 어떻게 얼룩 구성인가요? 이제 이런 사과에 이렇게 털이 벗어지게 되라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꼭지 부분에 이게 지금 제일 약한 부분 약한 사과의 아오리 중에 아오리는 아오리 같은 어지간하면 다 깨 안개나 많이 끼거나 비가 많이 와서 끼는데 안 끼잖아 깨끗해요. 그 자담오일을 쓰면서 사비가 끼는다는 건 지금 자담오일 유황을 쓰지가 몇 년 차죠 전세? 언제 저으시죠 저 대표님 한 3년 3-4년 네 그저 되죠. 그 사이에 한 번도 이게 사비가 껴서 문제가 된다는. 지금 사비 동록 끼는 것은. 사비랑 동록이랑 같은 말이죠? 네, 같은 얘기예요. 네. 동록은 우리나라 말이고 사비 이제 일본 말인데. 아, 사비가 일본 말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농도장애나 아니면 뭐 물이 이상이 있거나 아마 그런 영향 같은데. 아니면 다른 거하고 혼용해서 썼던가. 하여간 뭐 3년간 그 써보시면서 자담오일 때문에 뭐 열매가 뭐 나빠진다든가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네. 없고. 오히려 그 우리가 그 친환경 전농약 재배를 하면은 이끼가 끼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네. 그 이끼가 많이 끼지. 네. 근데 이 저 자담 오일을 하면은 샤워한 느낌이라. 자담 오일 유황 쓰면. 네. 그러면 이끼 자체도 벗어지고 그 지저분한 때까지 싹 벗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깨끗해요. 그 꼭지 부분. 그러면 기존의 그 관행적인 방제 체제에서 자담 오일 유황을 갖다가 해가지고 쓰는데 그. 어떤 목적으로 지금 자담을 자담주다 유황을 쓰시는 거죠? 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황이 좋은 점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 목적보다도 예방 위주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 위주로다가 이제 관행 농약 그 전농약 재배를 하면서 사이사이에다 넣어주거든요. 사이사이 넣어주는데 그러면 관행과 1:1 교차 네, 한번 치고 한번 네. 자담식 치고 이렇게 네. 교차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게 사과하는 삽이 동록 그런 경우가 농도장애 농도장애일 때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그러고 이제 우리 특히 사과에서는 델란이 문제가 되는 거죠. 델란하고 교차할 때에 그때 약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델란은 자체가 뒤에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만 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델란이 약에 독해요. 그리고 델란 자체만으로도 유각이다 치면은 원래 동록이 끼어요. 네,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자담 오일을 쳐서 자담 유황하고 쳐서 동록이 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마 그 델란이나 이런 교차 살표할 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원래 델란이 들어갔어야 돼요. 전농약 방제대로 하면은 근데 프론사이드로 바꿨고
지금 유황을 치고 칠래 그래도 또 다음번에 델란을 넣어야 돼서 이제 겁이 나서 안 넣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 한 차 정도는 하고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럼 델란이 일종의 탄저를 예방하는 약이잖아요. 예방약이 탄저도 델란도 예방약이. 치료약은 아니고. 예. 그럼 델란을 칠 때에 자담 오일 유황을 간격을 어느 정도 벌려야 안전하다고? 글쎄 지금 저도 그 간격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된 상태라 최소한 보름 한 20일 정도는 걸리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델란 자체가 뿌리면 좀 자국이 좀 남잖아요. 네, 델란 자체도 종력이 생겨 얼룩이 생기 얼룩이 생기잖아. 약해. 약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 델란 치는 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교차 살포할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약으로서는 델란 교차할 때 약해가 있었어요. 그 전에 다른 건 아무 지장이 없고. 델란이 그 약간 근접한 쪽이 됐을 때 어떤 수 피해가 와요? 그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약이 이렇게 묻었다가 묻었다가 바로 마르지 않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잖아. 그 물방울이 맺히면은 그 부위에 농도장에서 다 화상을 입어. 델란 색깔이 원래 그냥 뭐 초콜릿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델란인지 유황이니까 델란하고 했을 때 약해가 예를 들어 델란을 먼저 치고 하면은 그때 유황을 치면 이제 그 뭉쳐진 부분 다른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또 그 뭐 델란을 나중에 쳤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곽이 떼기 타서 나중에 성곽이 되니까 그게 이제 부스럼 마냥 없어져 가지고서 아 그래요? 없어져가지고 초기엔 있다가 나중에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상처를 입은 거라 커가면서 세포가 커져가면서 그게 묻혀가지고 거의 흉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정품으로 팔아먹었어. 그럼 이제 교차살포에서 현재 그 문제된 건 델란만 주의하면 네, 델란 현재로서는 내가 볼 때는 델란. 그러면 기존 관행적인 재배력에다가 방제력에다가 중간중간에 자당오일 자당유황을 끼는데 보통 500에 몇 리터 몇 리터 사이에서 끼는 거예요? 제가 육아기 때는 한 1.5, 1.5 정도 넣고, 지금은 한 2리터 정도 넣어요. 근데 2리터. 오일은? 자당 오일은? 오일은 3리터. 3리터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럼 그걸 넣어가지고 어떤 이점을,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유황 계통이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살포를 하겠죠.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서 뭐 탄저 부패에서 거의 안 나왔다 보면 되거든요. 탄저 부패가 안 나온 게 자담 유황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영향 아닌가. 응해 같은 건? 응해도 없어요. 지금 유황을 치기 전만 해도 응해 때문에 응해약을 한 3, 4회 정도는 넣었어요. 그리고 응해약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비싸잖아. 근데 저는 그 독초를 쓰지 않고 사실 귀찮아서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초를 안 쓰고 그냥 유황하고 오일로만 했는데 아직까지 금년에 응해약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진딧물도? 진딧물은 안 넣었는데 이제 한 번은 넣긴 넣어야 될까. 지금 현재 생장이 밥이 재배를 안 하면은 저 지금 다 멈췄잖아요. 이제 교대기잖아. 다 멈춰서 진딧물은 없어요.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만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저렴한 약으로 다 선택해서 하면은 되고 굳이 저는 진딧물에 대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현재 제가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왜 응해약 버팀액 최고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뿌렸는데도 못 잡았다고 하면서 막 그러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뭐 좀 밥은 했거나 응해가 너무 많이 번식이 되면은 힘들 거야 아마. 근데 그 저도 처음에 이게 응해가 잘 안 잡힐 때는 그 쇼크라는 약이 있었어요. 응해약 그거를 치니까 잡 죽더라고요. 작년 이후로는 이제 지금 현재 응해약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자담 오일이 전반적으로 응해를 잘 잡는다는 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도포를 해버리면은 이게 보통 그 저녁에 쳐서 이제 최대한 오래 이렇게 머무르게 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 때 좀 한 반 정도 치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바닥에 풀을 보면은 우리는 저 결꽃풀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풀 제초 작업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있어 점유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응해 보면 여기 응해는 헛가다 있을 거야. 이게 응해가 좋아하거든 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눕혀놓으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천적들도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풀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퇴비 같은 거 뿌렸던 거거든. 어,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이건 지금 봄서부터 가을까지 풀 키워서 이제 몇 번 비워주는 거야? 한 2회 정도밖에 예치 2회 정도 예, 예치로. 예. 지금 이제, 요거 봄에 한 번, 저, 적고하기 전에 한번 비웠고, 이렇게 막 장마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풀을 깎으면은, 여기 다랑구가 올라와 버려. 다랑구하고, 아. 이런 게, 어. 이런 게 올라오면 키가 이만큼 커져, 또 덮어져.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깎는 이유도 거기에요. 지금 식품 다 깎으라 그러는데 이걸 깎으면은 여기 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점이 돼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이걸 별꽃이라 그래? 네, 별꽃. 아. 네. 그래서 초생집에 하면 두 번 정도 마지막 한 번은 언제 비워줘요? 저 반사필름 가를. 아, 가을에. 그때 네. 가을에. 네. 어. 그리고 또 겨울에는 뭐 그냥 뭐. 겨울에 냅두고 다 죽여. 여기 원래 헤어리비치를 뿌렸는데. 작년에 헤어리비치가 너무 늦게 나와서 그래서 원래 네. 추파를 해야 되는데 춘파를 했더니만 네. 여기 풀에 경화대를 쳐 풀하고 풀하고 경화대를 쳐 버리거든요. 지금 여기 이런 거 이제 이게 땅도 비옥하게 해주는 건데 지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 별꽃 풀이 이렇게 과소 그러게 엉겨 올라가지도 않고 네. 이제 뭐 키가 커면 이제 지금 현재 한 번 폈다가 지고서 또 다시 또 씨가 번식이 되는 종자 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 올해 왜 그 사과 적화제로 자담 유황을 써보셨다 그랬잖아. 예, 예. 효과 어땠어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사과는 좀 실패를 너무 늦게 해서, 사과는 좀 너무 늦게 해서 좀 실패를 받고, 배는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카세트 올렸잖아. 이제 처음에 상파하고 나서는 이제 농가. 그것 때문에 면이 또 살펴봐. 언제? 만개시? 만개 사과. 배 같은 경우는 8일에서 9일 정도가 적기고 네. 이제 그거는 농장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돼요. 그럼 만개 후 8일에서 네. 9일 사이. 네, 8, 9일. 네. 네. 그 정도 하면은 두 개, 세 개씩 매달려. 잘 된 거는 하나씩 딱 매달려. 아, 네. 그러면은 그게 하루 중에 언제 풀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뭐 관행대로 그냥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때 예. 네. 근데 몇 대면서? 그것도 2리틀로서 2리틀에다가 유황 2리틀에다가 오일 3리틀. 아, 그래가지고 하니까 한 번에 딱 그냥 네. 기가 막혀 온 거예요? 아, 뭐냐, 기가 막혀 떨어졌어요. 아. 처음에는 농사 버린 것 같았어요. 아, 근데. 꽃잎이 다 타니까. 네, 아니, 열매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다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누 화방당 한 개나 두 개씩 딱 남고서. 네,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네. 사과는 근데 어떻게 된 건데? 사과는 이제 겁이 나. 원래 이제 그, 진흥청에서도 유황압제 적화를 하라고 권고가 돼 있어요. 책에 네. 보면은. 네. 그거는 만개 2일에서 3일 정도, 2-3일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자담 유황을 봤을 때는, 만개 한 3-4일 정도, 그 정도가 좀 안전한 시기 아닌가.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데? 아, 금년에는 한 7일 정도 지나서 했어요. 7일 지나. 늦었네? 겁이 나서. 이제 마누라 못하게 해가지고. 망할까봐. 예, 네, 근데, 이제 하면은, 꽃이 해서 수정이 된 것은, 이제, 괜찮아요. 수정이 돼서 하루나 이틀 정도 착상이 돼 끝나면은 괜찮은데 꽃이 피어있던 거 새로 핀 거는 맞으면 그냥 가. 이게 이 사과나 배뿐만이 아니고 일반 과수나 꽃 피어있던 거는 다 무조건 가는 거야. 뭐 대추니 뭐니 이런 거요. 중간에 뭐 과 뭐 이쪽에 뭐지 저 오미자 아마나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꽃 피면은 유황 맞으면 무조건 가. 그러면 이제 올해에 그 여기다 그 적화제로 이제 자담 유황 1리터를 썼단 말이에요. 예, 예. 썼는데 어떤 부분이 실패라고 보시는 거죠? 너무 늦게 쳐서. 아, 효과를 못 봤다? 아,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기가, 보통 적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아, 효과를 그래서, 못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 에카는 떨어지죠. 이제 맞아. 그때 당시에 맞으면 떨어지는데, 내가 목적한 성과를 못 얻었다지. 지금 여기 위에 가보면은 저, 저 홍옥이 있어요. 홍옥. 홍옥을 한번 가볼래요? 만개했을 때 내가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하나씩 매달렸어. 아, 그래? 지금 홍옥은 보려고 해놓은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 보면은, 만개기 해도 실패는, 예를 들어서 먼저 핀 거가 떨어졌으면 나중에 뒤에도 또 꽃이 일시에 다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다니면서, 네. 준 선생님 사과를 맛보면 굉장히 맛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텐데 네. 핵심적인 기술이 뭐예요? 수확 무렵에 가면은 이제 바닷물하고 한 방향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카시아 효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착색을 위해 가지고 또 그 다시마 해조류 있잖아요. 해조류 이제 그 삶아서 그물하고 같이
거기다가 이제 저는 또 설탕을 또 발효를 시켜서 어. 같이 줘요. 아, 간주로? 아니, 이제 연면시비라고. 연면시비? 예. 어. 그래서 이제 한 2, 3회 정도를 해줘.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색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9월 중순부터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착색기 들어가면서부터 당도를 위한 특별 관리 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 양이 물량에 대비해서 몇 리터 정도 되나? 보통, 지금 바닷물, 우리 저, 지금, 25날에? 네. 18리터? 그 정도 기준 넣죠. 넣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다시마, 뭐 삶은 것도 넣고. 네. 다시마 액기시 같은 거, 한, 그런 건 한 1리터 정도. 1리터. 한 방에 이제 500. 500. 흑설탕이 1리터.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 한 1리터 정도 만들어서 이제 다 주죠. 그러면 500리터에다가 기본적으로 한 10리터 이상 내외가 들어가요. 아니, 30리터 바닷물 포함해서 거의 30리터 내외가 들어가요. 그 정도 들어가죠. 500에. 네. SSK를 뿌려주는 거. 네. 그럼 그렇게 하실 때 잎사귀에 자국이 안 남을까? 안 남아요. 안 남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 뭐 예를 들어 때가 낀다. 그러면은 유황 한번 뿌려주면 되죠. 뭐 목욕 싹 시켜서 내보내면 되지. 자담 유황 한번 싹 시켜. 아, 그러면 깨끗해져. 그냥 샤워하고 나오는 마냥 이뻐. 아, 뿌리고 문제가 되면 이제 자담을 갖다가 이제 씻어내는 거야. 이끼가 끼든가 하면은 뿌려가지고. 지금 보통 그 관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끼 제거제를 갖다가 뭐 그 빙초산이나 또 요즘 이끼 제거제 약이 또 나왔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비싸더라고. 그거 사서 써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 자담 유황하고 오일 쓰면 기본적으로 그 응애 효과 좋고 진딩 효과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끼 안 끼고 떼비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잡기 중에서 그 관행 농약이 몇 회 들어가고 자담이 몇 회 들어가요? 관행 농약은 한 9회. 예. 그리고 지금 사과는 아직 그 델란하고 교차에 조금 위험성이 있어 거의 안 좀 적겠는데 한 4-5회 정도? 4-5회 정도. 예. 그렇게 초기 또 적화제로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적화제로 쓸 때 그 시기가 탄전한 병이 민감한 시기인데 아마 그것도 예방 효과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델란 가지고 완벽하게 탄전을 잡지 못하잖아요? 못 잡죠. 근데 너무 불안하니까 막 뿌리는 거지. 그래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이제 엄재열 교수님도 이제 그거를 꼭 강조를 해요. 이제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기를 좀 바꿔. 이제 좀 델란이 먼저 들어가고 후론사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더 화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넣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차 정도는, 조금 한 차가 아니라 한 줄 정도만 하고서 이제 다음번에 델란 넣고 한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특별하게 찾아뵌 거는, 그 이제 2, 3년에 걸쳐서 썼는데, 그, 자담 오일을 쓰면 사비가 낀다는 그 오해를 현장에서 풀어버리려고. 아, 그거는 그분이, 아, 무슨 저, 뭐, 혼용 실수라든가 아니면 농도장에 이제 농도를 좀 진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다. 아, 이유, 네. 그럼 아니면 또 물이, 물이 나빠져 그렇거나, 이제 그 요인이지, 저는 전혀 그거 못 느꼈죠. 오히려 더 이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과가 동록이 낄 때는 이제 솜털 같은 게 이런 게 솜털이 지금 다 벗었어요. 그렇지. 보송보송 할 때 있으면 그 층이 벗어지면은 동록이 끼거든. 그래서 이제 관행에 약을 할 때도 이제 그 유제 같은 경우는 원래 털을 벗기 전에는 안 써요. 모르는 사람들이 유제를 써버리면 그 얼룩 현상이 생기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제일 민감한 이 지금 아우리 계통이 깨끗한데 뭐 어떻게 동록이 꼈다고 해요? 뭐가 동록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털을 이렇게 싸고 있을 때 그때는 약을 안 치시는 거예요? 치죠. 이제 치는데 약을 치면 이제 수화제나 이런 액상 같은 거 써야 되지. 유제를 쓰면은 그 털이 벗어지면서 침투해가지고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아마 그 만약에 이거 한 가지 털이 있었을 때 자담 오일 자담 유황이 쳐졌다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괜찮았어요. 쳤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요즘 사비가 꼈다는 건 잘못된 유제를 써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다. 있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 물이나 그런 양이 저는 유각이 너무 깨끗하네. 네. 뭐 이거 아주 깨끗하네 그냥. 유각이도 쳤어요. 이게 솜털 있을 때도 쳤는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 동록이 끼는 것 같은 경우는 기상적인 영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조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방지를 잘해도 이게 동록이 끼거든. 끼는데 없어요. 지금 중생동도 그렇고 만생경 같은 경우는 예쁘죠. 깨끗해. 진짜 깨끗해.